네, 안녕하세요. 레플 감투입니다. 그 킹력 손실, TF 킹력 손실의 3부입니다. 오늘은 1부, 2부 이어서 3부인데 뭐 그렇게 말이 많냐? 별거 아닌 내용 같은데. 근데 실제로 제가 느끼는 거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제 말을 잘 안 믿는다. 이런 거죠. 원래는 대부분 제가 그 축구 리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믿었었어요. 포지션별 축구화가 있다. FG를 인조구장에서 테스트한 게 뭐가 잘못됐냐. 뭐 정사이즈가 있다 없다. 뭐 온갖 얘기들. 또 뭐 하여간 이제 그런 것들이 쭉 끼어지는데 뭐 축구화의 무게가 경기력에 미치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논슬립 삭스가 실제적 효과가 있냐 없냐 경기력에. 뭐 온갖 이제 기존에 뭐 그 축구화를 좀 뭐 안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어떤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무슨 리뷰 이런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 뭐 폼팟이 효과가 있다, 고무 돌기가 실제적 효과가 있다,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 축구화의 무게가 영향을 미친다, 뭐 카본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 온갖 내용들이 다 있었어요. 온갖 내용들이 다 있는데 대부분의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제가 이 축구화 리뷰를 하면서 했던 것 중에 가장 그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기존에 알려져 있는 내용들, 뭐 천연 가죽이 인조 가죽에 비해서 뭐 내구성이 약하다, 잘 늘어난다 천연 가죽은, 뭐 온갖 이런 종류들, 그러한 것들이 보편적으로 그냥 그 축구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곳들, 그게 뭐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온갖 그런 것들이 있죠.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 많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 이제, 그런 분들 사이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시 되어 왔던 것들. 그,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리셰라고 그러죠. 상투적인 업고들. 이런 클리셰들을 깨트리는 작업을 오랫동안 지속해 왔던 게 제가 이 축구 리뷰를 하면서 얻는 보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포지션별 축구화는 없다. 캥거루 가죽 자체는 늘어나지 않는다. 미세한 신축성을 가질 뿐이다. FD 축구화의 스터드는 인조구장에서 테스트하면 안 된다. 그건 당연히 그립이, 과그립이 나오는 거지 그립이 좋은 게 아니다. 과그립은 부상으로 연결되는 거다. 고무돌기, 프레테 고무돌기는 실제적 효과가 없다. 고무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 94년 모델에 비하면 회전력이 떨어지고, 스핀율 떨어지고, 공의 궤적도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공을 정확하게 지점으로 계속 보내는 데는 고무돌기의 효과가 아니라, 개인의 감각의 영역에 속하는 거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포지션별 축구화는 있을 수 없다. 축구는 수비, 공격 누구나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축구에 사용되는 동작, 스프린트, 러닝, 워킹, 키킹, 이런 모든 영역에서 모든 선수들이 공이 다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 뭐 온갖 그 얘기들을 저희가 다 해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 저는 이거는 뭐 크게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일반 스터드가 달려있는 모델과 그 다음에 TF의 킹력 차이가 있다. 근데 그거를 손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거에 손실이라고 하면 기준점이 있고 그 기준점에 비해서 뭔가가 뒤떨어지는 거, 로스가 발생한다 하는 건데, 실제로 그 TF와 그 다음에 그 로스를 비교하는 것들이 이제 스터드 모델인 거죠. 그 스터드 모델이 예를 들면 시속 뭐 30km로 축구공을 신고 찼을 때 최대 비거리가 50m가 나오는데, TF를 신고 차면 최대 비거리가 45m밖에 안 나오고, FG로 찼을 경우에 공의 최대 스피드가 예를 들면 30km로 찼을 때 스피드 뭐 시속 60km가 나왔는데 TF로 공을 차게 되면 55km밖에 안 나온다. 이런 식의. 그래서 킥에 일부 손실이 있다. TF가. 그거를, 그, 왜 그런 것들을 당연시 받아들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거기에 사용돼, 그거란 내용을, 그거란 클리셰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과학적 지식은 굉장히 복잡한 고등 물리학이 아니라, 굉장히 초등학생들의 기초과학 수준에서만 다룰 수, 또 충분한 것들이기 때문에, 작용 반동이라든지, 질량이라든지, 질량 차이에 의한 충격의 차이라든지 아주 단순한, 사실은 과학이라고 필요가 없는 정도에서도 그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축구화를 다 갖고 있고 본인들의 발이
발의 뼈가 만져보면 어떻는지 다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TF로 공을 차면 여기 공이 맞으면 공의 충격에 의해서 발이 꺾이면서 휘어져서 킥 손실이 발생한다. 반면에 FG나 TF 이런 거는 차면 여기가 안 꺾여서 안 휘어진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쉔크 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다 이거죠. 제가 이제 1편, 2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쉔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킥력과는 상관이 없는 거다. 킥력과. 기본적으로 발을 얼마나 그라운드에 잘 지지하게 해주냐, 안정적으로 버티게 해주냐 하는 거에 관련된 거지. 달리거나 킥을 할 때 디딤발이든 어떤 형태든지. 킥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대표적인 게 아디다스에서 하는, 나이키에서 하는, 그 랩에서 실시하는 그 로봇 실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로봇의 발을 끼우는데 그 로봇의 발은 기계화되어 있어서 쉔크의 강성을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로봇에 TF를 끼우든 FG를 끼우든 아디다스가 실험하고자 하는 일정한 강도에서 공을 차게 하는 영역에서는 로봇 발 자체가 휘어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테스트를 한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발이 어떤 형태로 만들든지 그 신발 위쪽에 있는 어퍼의 특성, 어퍼의 특성이 슛의 정확도나 강도를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지.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바닥에 있는 소재가 뭐냐, 거기 쉔크 강성이 뭐냐에 따라서 슈팅의 비거리를 늘리냐 안 늘리냐 하는 거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영상을 하고 났더니 많은 댓글들이, 그 댓글도 사실은 좀 그간 좀 의아한 게 저희 영상을 많이 좀 그래도 보신 분들이 댓글을 다는데 킥력 차이가 발생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킥력 차이가. 당연히 킥력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거는 굉장히 단순한 사실이에요. 자, 여기에 니트로 되어 있고 패딩이 없는 축구화랑 그 다음에 여기에 팥이 들어가 있고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어. 팥 두께가 이게 1mm가 넘을걸요. 아마 가죽 두께가 보통 1.1mm인데 팥이 포함되게 되면 두께 1mm 이상, 한 2mm 정도 되는 가죽 축구화랑 찼을 때 킥력이 똑같이 나오겠어요? 같은 힘을 가했을 때? 아니겠죠. 왜냐? 여기는 부드러운 충격 소재, 충격 흡수 소재가 들어갔으니까 충격을 완화시켜줄 거라고. 그런데 공이 어떤 물체가 여기 날라와서 맞는다고 가정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공을 차내거나 할 때 외부의 물체가 들어오게 열려 여기서 맞는다고, 그러니까 공과 신발의 서로 다른 입장에서 축구화를 세워놓고 공을 때리면, 공이 여기 와서 때리게 되면 여기에 충격이, 여기 충격 흡수 소재들이 있으니까 팍 같은 것들이 충격을 줄여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전달되는 축구화의 전달, 예를 들어서 공이 날라온다고 하면, 공이 날라와서 여기를 때리는 행위를 작용이라고 하면 여기에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르면 같은 힘의 크기로 뒤로 보낸다 이거야. 근데 그 뒤로 보내는 힘의 크기인데 대신에 방향이 반대라 이거야. 여기 와서 맞으면 여기 이쪽으로 충격이 가. 그 충격이 이쪽에 닿는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팥이 들어가 있어서 공이 여기 받으면 그 충격이 흡수가 돼서 충격량이 적겠죠. 대신에 여기는 그냥 가벼운 니트에 아무런 패딩이 없이 발 위에 양말 코팅 씌우는 양말이 있는 상태라 이거예요. 그럼 똑같은 공에서 시속 100km로 날라온 공이 여기 맞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여기보다 충격이 더 크겠죠. 굉장히 단순한 물리학이에요. 이거는. 이건 물리학이라고 할 수 없이 그냥 일반 거 상식 과학이에요. 일반 상식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공을 차는 게 아니라 공이 날라온다고 하지. 내가 공을 찬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여기 가죽의 어퍼에 안쪽에 패딩까지, 그 다음에 라이닝까지 다 되어 있고 그런 두툼한 형태의 축구화로 공을 차는 것과 그게 없는 축구화로 공을 차는 것 사이에 비거리, 스피드에 같은 힘으로 찼다고 했을 때 차이가 있겠냐 없겠냐 이거야. 당연히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질량이 다른 물질이 동일한 물질을 때리는데 어떻게 힘의 차이가 같냐 이거야. 이 두 제품은 질량이 다른데. 예를 들면 무거운 차와 가벼운 차가 충돌하면 가벼운 차가 쪼개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질량 차잖아.
신랑의 가속도가 더해져서 생기는 힘의 차이가 한쪽이 작은 쪽이 깨지잖아.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휘어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발이 휘어질 수 있는 조건이. 이것보다 더 큰 질량을 갖고 있는 공이, 단단한 공이 여기 와서 부딪힐 때는 볼링공을, 축구공이 아니라 볼링공을 시속 100km로 날렸는데 발을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꺾이죠. 꺾이면서 어떻게 돼요? 부러져 나가요. 반대로 하면 내가 100km 볼링공을 원래 축구공을 차듯이 발동을 찼다고 생각해봐. 여기가 휘어지면서 부러지죠. 부러졌다는 얘기는 뼈가 휘어졌다는 얘기잖아. 휘어져야 부러지는 거니까. 아주 단순해요. 그죠? 논리가. 근데 문제는 뭐냐? 430g짜리 축구공은 그 자체가 부드러운데 발이 갖고 있는 질량보다 그 축구공의 질량이 더 작고 그 다음 탄성, 강성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공을 차는 행위에 있을 때 공에 전달되는 충격이 발에 전달되는 충격보다 작아서 공을 차면 공은 움푹 들어가면서 그 슈퍼 저 슬로우 모션 촬영을 하게 되면 공은 움푹 들어가면서 공이 앞으로 날아가요. 대신에 발은 휘어지지를 않아. 그게 발이 휘어진다고 자꾸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 이거. 근데 공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거나 그래서 이 축구화와 이 발이 같이 연결이 돼서 공을 찰 때 질량보다 축구공의 질량이 더 커지면 당연히 여기 휘어지면서 부러져요. 근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축구공의 무게와 그 다음 정지된 상태에서 공을 찰 때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어떨 때 하냐? 축구공이 시속 200km로 날아올 때 20m 거리, 30m 거리에서 그러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돼서 여기에 엄청난 타격을 매기면서 발이 부러져 나간다 이거야. 그러면 발이 휘어져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제 앞에 지금 여러 가지 축구화들이 있습니다. 그 일반 운동화도 있어요.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상식. 조금 내려서 카메라를 축구 신발들을 잘 볼 수 있게. 자, 우리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상식상에서 여기 여러 가지 신발들이 있죠. 여러 가지 신발들이 있는데 TFI인 경우에 쉔크 강성이 약하기 때문에 킥력이 일반 스터드 모델보다 약하다. 킥력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이거와 비교를 한 일반적인 TF가 고무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쉔크는 또 저희가 이 영상을 올리고 댓글 중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발등이 휘어지는 거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지지대가 있어서 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 TF의 킥력 손실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되게 쉔크를 드는 거예요. 또 쉔크는 말씀드렸지만 앞발과 뒷발 사이에 연결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발목에 뼈가 내려와서 그러니까 정강이 뼈가 내려와서 힐과 발 사이에 있는 발목뼈부터 해서 발가락 뼈 있는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위예요. 이 부위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신으면 신발을.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쉔크 강성의 영향을 받으려 그러면 발등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영상 1편에서부터 얘기한 게 앞쪽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야. 이 앞발가락 쪽은. 왜냐하면 발가락은 굽어지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앞발가락으로 휘어지는데 이 앞발이 휘어지는 것과 쉔크가 있는 발등 쪽 위에 뼈가 발이 휘어지는 거는 다른 문제다 이거야. 이게 이거는 이런 기본적인 거를 사람들이 이해하면 쉔크 강성을 아웃솔 강성과 연결시킨 사람들도 있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아웃솔은 아웃솔 플레이트. 다시 말하면 이렇게 축구화가 있으면 이 축구화 전체의 플레이트에 이 통으로 되어 있는 이거의 강성을 말하는 거예요. 또 쉔크의 강성은 그 중에서 요 부분에 해당되는 강성만 얘기하는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신발이 어디가 휘어지느냐. 이런 신발인 경우 여기는 절대로 안 휘어져. 여기가 이렇게 휘어져. 그럼 여기가 휘어지면 쉔크 이 아웃솔 강성이 어떤 거냐 하는 거야.
요 정도 휘어질 수 있는 강성을 갖고 있는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안 되니까 여기를 두껍게 만들어서 여기는 휘어지지 않도록 한다 이거야. 여기는. 그럼 여기가 이 휘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유는 얘기했지만 킹력과는 상관이 없다 이거야. 왜냐 어떤 것들은 휘어지게 만들거든. 이런 거는 이렇게 휘어진다 이거야 쉽게. 이것도 서드 모델이라고. 그러면 이 모델과 이 모델 중에 공을 차면 이건 TF고 이거는 축구한대. 소위 말하는 FD잖아. 그러면 어떤 게 더 킥력이 좋냐? 이렇게 하면 이것도 휘어지고 이것도 오히려 이게 더 강하다 이거 쉔크 강성이. 그럼 이게 비거리가 더 작아야 된다 이거 킥력이. 킥력이 이쪽에 손실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예? 그 말이 되냐 이거예요. 자, 이 F, 이 MG나 푸마 MG는 돌이에요, 돌. 예? 제가 망치로 써야 된다고 리뷰를 했던 제품이라고. 망치로 써야 된다. 그 얼마나 하드 플레이트예요. 아웃솔이 되게 강성이에요. 아웃솔 자체가. 근데 쉽게 휘어져, 이것도. 이렇게. 그러면 이것과 이것 중에, 이건 이게 더 잘 안 휘어지는데, 어느 쪽이 비거리가 더 많이 나겠냐, 이거야. 어느 쪽이. 당연히 많은 사람 생각하기에 이쪽이 더 비거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쉔크 강성이 이게 더 비거리가 더 늘어나야 되잖아 이거보다. 왜냐 쉔크 강성이 더 강하니까 이게 이것보다. 이거랑 비교를 해보자 이거지. 울트라 최신 이것도 가운데 쉔크가 이렇게 약해. 이렇게 치고 있을 정도로 약하다 얘가. 이것보다 이게 더 강해. 그러면 이게 비거리가 킥력이 더 많아야 되느냐 아니면 일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논리상으로 보면 이게 더 비거리가 많아야 돼요. 당연히 쉔크 강성이 더 강하니까 이게 TF가 더 멀리 킥력이 더 좋아야 되잖아. 그럼 킥 손실이 이쪽에 있어야 된다니까. 다만 이것뿐만은 아니에요. 나이키 에이지 플레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휘어져요. 이렇게 반으로 또 여기는 잘 또 안 휘어져. 어떤 거는 어떤 게 그러냐면 이게 그런가? 어떤 거는 거기가 잘 안 휘어지는 게 있어. 이 최신 9 이것도 휘어진다 이거 이렇게 쉽게. 그럼 이거는 전형적인 FG로 쓸 수 있는 모델인데 이거랑 이 TF랑 비교를 하면 어떤 게 더 쉔크 강성이 높냐? 이게 더 높다 이거. 이렇게 휘어지면 이게 잘 안 휘어지니까. 이 FG 아디다스 옛날 거. 여기도 나름 스파인도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이것도 쉽게 휘어져 이렇게. 그럼 어떤 게 제일 비거리가 많아야 되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제 표현을 잘 휘어지는 걸 갖고 나왔어요. 물론 안 휘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캐피텐 이런 거 여기 되게 강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만 휘어져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하드 플레이트예요. 또 대표적인 게 아식스 제품들. 아식스는 여기 자체를 굉장히 두툼하게 구성을 하고 있죠. 아웃솔에 쉔크 부분을. 여기는 이렇게 휘어도 여기는 잘 진짜 안 휘어진다고. 잘 힘 엄청 가야 돼요. 이게 뭘 말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운동화도 있어요. 이 운동화 카본이 들어가 있는 마라토나예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러닝할 때 카본이 들어가 있어요. 얇은 카본 원레이어로. 잘 안 휘어져요. 이거 하면 부러져. 더 심하게 하면. 고탄성이에요. 카본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이것보다 이게 이 축구화가, 이 마라토나가 쉔크 강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비거리가 더 많아야 되고 킥력이 더 높아야 되고 이 운동화가 이 축구화나 이 축구화보다 비거리 킥력이 더 좋아야 된다 이거야. 이해가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논리를 저기 뭐지? 억셉트블 할 수 있냐 이거야. 내가 충분히 수용 가능하냐 이거 지금. 이게 왜냐 카본이 들어가 있는 운동화라 이거야. 카본이 이거 안 휘어지잖아 반대쪽으로.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겠냐고. 이 카본이 탄성이 있는데 이걸로 차면 카본 들어가 있는 걸로 차면 이게 최강이어야 된다 이거야. 킥력이 왜냐 안 휘어지니까.
이게 이런 거 다 휘어진다 이거지 쉽게. 에? 스토도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럼 또 다른 운동화를 보자고요. 전형적으로 여기에 쉔크 강성을 위해서 플라스틱이 인저트 되어 있는 경우에요. 앞에 고무창 뒤에 고무창 사이를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넘어온 제품이에요. 이게 이제 예전에 아디다스에서 말하는 일종의 토션바 같은 거, 뼈대를 구성하는. 이게 아식스에서 나온 메타 뭐 하는 운동화인데요. 예전에 사놓은 운동화예요. 여기 이걸 왜 놨느냐? 이런 비틀림 강성이 있다 이거예요. 일반 운동화들이. 그런 이제 비틀림 강성에서 이 안정된 착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 이거예요. 뛸 때. 근데 이거 안 휘어져요. 이것도 여기가 아예 안 휘어진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휘어지는 축구화들보다 이 러닝화가 킥력이 더 좋아야 된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거야. 이게 그 말이 되냐? 재밌죠? 웃기죠? 이게 아, 내가 웃기는 건가 이게? 이게 라이브가 아니라 녹화하면서 내가 웃겨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축구화에 대한 이해가 다 휘어지는데 이거 신고도 엄청나게 킥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라 이거죠. 이렇게 쉽게 휘어지는 이런 신발도 신고 이 초강력 아웃솔을 갖고 있고 스터드 갖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도 엄청난 이게 킥이 잘 된다. TF보다 훨씬. 그럼 TF가 킥력이 손실이 떨어지는 게 여기가 약하다. 여기 안 약하다 이거야. 지금 이게 안 휘어지고. 그럼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카본 들어가 있는 이거 신으면 대포할 슛이 나오게 매번 킥력이. 결코 그건 아니라 이거죠. 또 뭐 있지?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해 못하실걸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TF화를 신을 때 킥력 손실의 원인이 휘어져서, 발이 휘어지고, 이 창도 휘어지기 때문이라고 보통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아웃솔이 휘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면 킥력 손실이 충분이다, 온전히 가져올 수 있냐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과연 이게 아웃솔이 휘어지지 않는 쉔크 강성. 왜냐하면 이 축구에서 지금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사실 이런 식으로 휘어지는 거를 보여드린 거는 트릭이에요. 왜냐하면 공을 맞았을 때 축구화가 반대편으로 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 쉔크 강성 이런 식으로 보여드린 거는 완벽한 눈속임의 트릭이라는 거예요. 왜냐? 실제로 공을 맞으면 이쪽에서 휘어져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TFI인 경우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확실히 이것보다는 약간 더 잘 휘어지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이건 아까 굉장히 아주 잘 휘어지는 경우, 예를 들면 이렇게 휘어졌을 때 굉장히 잘 휘어지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했을 때도 잘 휘어지기는 해요.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 쑥 휘어진다고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에 지금 그게 돼 있어서 종이 휘지는 게 꽂혀 있어서 이렇게 휘어지는 경향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쉔크 부분 아까 말씀드린 휘어지진 않기 때문에 발목이 휘어지지 않는다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러닝화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쉔크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발목 쪽은 안 휘어진다 이거예요. 카본이 들어가 있는 운동화라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쉔크 쪽은 안 휘어진다. 이 발끝 쪽이 휘어지지 이렇게 카본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트릭이지만 실제로는 또 트릭이 아니에요. 이게 헷갈리시죠? 헷갈리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발이 휘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축구화가 같이 휘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아디다스 고속 촬영 영상을 보여드리면 이게 안 휘어지잖아요. 이게 아니 맨발로 차도 발목 쪽은 안 휘어지고 축구화를 착용 상태에서도 앞쪽만 이렇게 휘어지는 게 보인다고요. 되게 그러니까 여기는 휘어지질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TFI의 킥력 손실이나 그거를 제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죠. 요렇게 생긴 축구화가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축구화가 있고 요 축구화 안에 사람의 발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안쪽에 있는 게 이 사람의 발이에요. 이 부분이. 여기 보통 아치가 뭐 저기 요족처럼 아주 높지 않은 보통의 인솔이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발이 휘어진다. 발이 휘어진다. 발이 휘어진다고 하면 지금 여기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발이 휘어졌기 때문에 발의 모양이 요 이런 식으로 휘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요것보다 더 높이 차이가 더 많이 생겨야 될 거라고. 휘어졌으니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휘어졌으니까 여기가 굽어질 거 아니야. 바닥 쪽이. 그러면 축구화는 안 휘어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축구화가 안 휘어지고 축구화의 스터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여기 아웃솔 이쪽 부분에 강성이 있기 때문에 축구화는 안 휘어져서 발에 온전한 충격을 그대로 다 이 서포팅한다. 공의 충격이 이렇게 왔을 때 충격이 왔을 때 안 휘어진다고 얘기를 한다고. 근데 발이 오므라들게 되면 이렇게 굽어지니까 발이 굽어진 안쪽 밑으로는 공간이 더 생겨요. 공간이 생긴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축구와 바닥과 발이 이격이 됐다는 뜻이에요. 휘어짐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됐으니까 요 밑에 공간이 생기잖아. 지금 공간이 생기면 요 공간에 아웃솔이 어떤 식으로 위에 떠 있는 발에 힘의 영향을 미치냐 이거야. 이 휘어진 발을 어떤 식으로 이게 떠받치느냐 이거야. 이 부분 발이 닿아 있는 이 끝부분과 이 끝부분만 지지를 한다 이거야. 발이.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축구화를 신은 상태에서 공을 찰 때 발이 휘어지게 되면 축구화는 휘어지지 않은데 발이 이렇게 휘어졌기 때문에 신발의 바닥면으로부터 발바닥이 떠있는 형태가 돼야 된다 이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돼야 되니까. 그러면 실제로 발이 힘이 전달되는 곳은 어디냐. 발 뒤꿈치 쪽과 앞꿈치라 이거야. 여기와 여기만 이런 식으로 해서 힘이 전달되어 있다 이거. 그러면 축구와 수업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실질적으로 이 상태로서 힘을 견디고 있는 건데 이게 뒤꿈치라고 하면 여기 가운데가 이 발바닥에 족저고 이 상태로 견디고 있는 건데 축구와 바닥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야. 실제로 이 발을 지지하고 있는 거는 발등뼈의 힘이 되는 건데 그래서 쭉 피고 이렇게 하면 신고 있을 때는 바닥 면이 어느 정도 닿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공을 찼을 때 발목이 휘어진다. 그거를 축구화가 잡고 있다고 하면 축구화 바닥 면에서부터 발이 위로 이렇게 휘어져서 공간이 생겼는데 그 공간이 생기게 되면 이 공간만큼의 여기에 있는 발바닥이 축구화 인솔 쪽으로 힘을 전달할 수도 없고 바닥에 있는 아웃솔과 인솔이 발 위쪽으로도 힘을 전달시킬 수가 없다 이가 굽어져 있으니까. 그럼 어디 가느냐. 힐 쪽하고 앞쪽만 지지를 하고 있다. 그럼 이 두 개를 앞쪽과 발끝과 그 다음에 힐 쪽을 지지하고 있는 게 뭐냐. 이 아치라 이거야. 이 발 전체가 이 아치 위쪽 부분들이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거는 축구와 아웃솔과는 상관이 없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쉔크가 형성되어 있는 이 부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거. 그러니까 TFR가 여기가 말랑말랑하고 여기가 말랑말랑하지만 않으면 이게 안 휘어진다 이거야. 이게 여기는 영향을 안 받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림까지 내 친절하게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다시 설명드릴까요? 깨끗이 지우고 깨끗이 안 지워지네. 이게 원래 작전판이에요. 뒤쪽에 작전판인데 그 셀렉트사에서 나온
덴마크. 자, 다시 그림을 예쁘게 그려볼게요. 원래 축구하는데 그림 잘 그렸는데, 아, 이 펜이 그게 없구나. 네, 좀 이제 그럴듯하게 그렸어요. 이게 축구예요. 발이 요렇게 발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안쪽에. 안쪽에 있는 게 발이에요. 이 부분이. 공을 쳤어요. 여기 공이 딱 맞았어. 세게. 날라와서. 아니면 여기 이쯤 맞았다 그럴까? 이쯤 맞았다고 쳐요. 그러면 충격에 의해서 발등이 휘어진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축구화는 여기가 안 휘어지고 단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을 멀리 보내고 TF는 여기가 부드러우니까 발이 휘어지면서 공을 충격을 받게 되면 여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여간 이런 식으로 휘어진다는 거잖아. 여기가 이렇게 충격면을 기도로 이런 식으로 발이 휘어진다 이거. 발뼈가 특이하죠. 좀 과장 보기 좋게 그리는 거. 실제로는 여기 낫겠지만 어쨌든간에. 그럼 여기 TF의 같은 경우 여기가 쉔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 지점이. 이 쉔크가 있는 부분, 여기 이 충격이 가해졌을 때 여기에 발이 원래는 요렇게 축과 바닥에 있다가 발이 휘어졌으니까 발이 갖고 있는 아치의 곡선 구조를 기본으로 보면 여기가 떠 있으니 떠게 된다 이거야. 여기가 이쪽 부분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떴기 때문에 이 축구화 안에 발은 어디에 힘을 지지를 하고 있느냐, 킥, 강한 킥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힘의 가속성 때문에 발 앞쪽 끝으로 힘이 쏠리게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축구화에 가장 크게 힘을 지지받는 곳은 이곳과 이 뒤쪽이라 이거예요. 힐 쪽. 이 앞쪽과.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발 앞과 힐이 이게 저기 이 엄지손가락이 뒤꿈치라고 하면 여기가 지지되어 있고 가운데는 보시다시피 떠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떠 있으면 떠있는 형태가 쉔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는 거야. 어떻게 영향을 받고. 이 상태는 TF건 FG건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라 이거야. 어떤 발에, 어떤 축구화를 신고 있는 발에 외부에 강한 충격이 전달이 되면 여기에 충격을 받아서 이게 휘어지는데, 발등이 휘어지는데, 그 휘어지게 되면 여기야 아치 쪽이 빵 받아서 이렇게 휘어지잖아. 그러면 어쩌는 형태로든지 공간이 생긴다 이거야. 그럼 이 공간은 인솔이나 아웃솔에도 영향을 못 미치고 인솔 아웃솔 자체도 아치, 다시 말하면 발등에 서포팅을 하지는 못한다니까 논리적으로. 여기가 뜨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식대로의 TF가, 쉔크가 약하기 때문에 킥력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다 하는 거예요. 발이 휘어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과학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 이거예요. 실제로 안 휘어지지만 저희가. 왜냐? 안 휘어지는 이유는 역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질량차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과학적 논리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왜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은 TF의 킥력 손실이 아니라 신발 각 신발들, 여기에 있는 다양한 신발들이 보여주는 킥력의 차이예요. 그거는 이런 식으로 뭔가를 주름을 주고 안에 뭐죠 이거 무슨 그 프레임 같은 거를 집어넣은 경우와 없이 파스를 넣은 경우, 그 다음에 아예 아무것도 없고 천에다가 그냥 부드러운 천만 하나 된 경우, 이것처럼 얇은 니트에 코팅만 처리한 경우, 가죽을 두텁게 만들고 패딩을 1mm 이상 둔 경우, 가죽 없이 단단한 그 코팅 처리도 없이 그냥 니트를 그대로 노출시킨 경우,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게 뭐였죠? 뭐 안 돼 뭐 이렇게 뭐 구획이 나눠져 있는 경우일 텐데, 그거 없이 그냥 아예 메쉬 한 조각으로만 극단적으로 얇게 만든 경우,
그 다음에 가죽을 만들었는데 가죽 안쪽에 두툼한 패딩을 처리한 경우. 여기에 있는 샘플로 지금 보여드리는 둘레 여섯 여덟 열 아니 아홉인가 둘레 여섯 여덟 아홉 이 아홉 개 신발은 킥력이 다 달라요. 이거 대비로 이거가 킥력이 적다 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가 쉔크가 여기 뒤쪽에 TFI 쉔크 강성이 약하기 때문에 킥력이 손실이 발생하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자체가 잘 틀렸다는 거 엉터리라는 얘기. 보면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도 얘기 이해하지 못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건 할 수 없죠 뭐. 제 설명이 부족하거나 예시가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라고 보는데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신발은 각 신발은 각 신발이 갖고 있는 특성 어퍼의 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전부 다 킥력이 똑같은 힘을 가할 때 다른 결과가 나와요. 로봇 실험을 하게 되면 그거는 아웃솔과 관계없이 어퍼의 특성이 반영된 경우라 이거 반영이 돼서 만약에 지금처럼 쉔크 강성이 강한 게 탄성이 좋은 게 강한 킥을 보인다 그러면 카본 들어가 있는 게 제일 킥력이 강해야 된다 이거 아니면 여기에 아예 쉔크가 플라스틱으로 딱 들어가 있어서 완전 고정시키는 경우가 보면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 실제로는 보면 말씀드렸지만 TF가 부드러우면 이 TF의 부드러움은 발의 움직임으로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부드러워지면 딱 맞게 신었을 경우에 발을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여기가 살짝 움직일 수는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차는 공이 신발을 신은 발보다 질량이 더 적은 거라는 케이스라 이거야. 무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발이 공에다 충격을 전달하는 거지 전달하는 것보다 크기는 원래 같아야 되는 거죠. 같은 물체인 경우에는 근데 여기에서 공이 멀리 날아가는 거는 여기에 있는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공의 임팩트를 더 가할 수 있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공을 더 멀리도 보내는 거는 여기서 전달되는 찼을 때 전달되는 힘에 의해서 비거리가 증가된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이 비거리를 늘리는 거는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어느 부위를 차냐에 따라 계속 달라지죠. 미세하게 차이가 있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거를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또 축구의 문제는 뭐냐면 축구의 한쪽 발을 팔로 스윙을 할 때 필요한 게 디딤발 다시 말하면 축이 되는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야구에서 배트를 휘두를 때 축이 되는 건 허리 이하의 하체가 축이 된 다음에 스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야구 스윙을 하는데 하체가 흔들리거나 하체가 무너지면 제대로 된 스윙이 안 되죠. 똑같이 짚는 발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킥력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TF를 신고 양쪽을 신발을 이런 식으로 신는데 이게 디딤발을 그라운드에 따라서 이 디딤발로 사용하는 경우 이 디딤발을 쓰는 경우 이러한 디딤발을 쓰는 경우 이런 스터드를 이 아웃솔 디딤발을 쓰는 경우에 따라서도 전달되는 힘의 양이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험 대부분이 틀렸다는 거예요. 보면. 자, 오늘 얘기는 간단해요. 많은 분들이 이 그림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쉔크 강성이 축구화의 킥력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하는 거. 보여드렸듯이 설명상으로 보여드리고 신발보다 보여드렸지만 단순하게 쉔크 강성만 본다 그러면 카본이 들어가 있는 운동화들이 훨씬 더 쉔크 강성이 높다 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런 축구화들보다 킥력이 더 좋다고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보통은. 근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게 더 높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아무 면이 없기 때문에 발의 가장 단단함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패딩 두툼 패딩 처리되어 있는 것보다 그럼 왜 이걸로 안 쓰냐? 내구성이 떨어지거든. 발을 보호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축구공이라는 거는 단단한 물체인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단단한 물체, 그 다음에 축구화의 스터드 이런 걸로부터 외상을 최소한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어퍼, 구성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발톱이나 이런 거를 보호하고 하기 때문에 앞쪽에 패딩이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왜냐? 말씀드렸지만 다른 뼈들은 일반적인 충격
발표서라든 이런 걸로는 쉽게 부러지지 않는데 발가락은 뼈 자체가 관절을 갖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구조들에서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서 발 앞쪽 끝에 있는 이쪽 부분들은 패딩 처리를 하는 거예요. 슈팅을 멀리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발가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패딩이 들어가는 거라 이거예요. 이게 왜 여기를 두툼하게 하고 스티칭을 해놨냐, 공을 많이 차는 부위이기도 한데 그 공을 많이 찬다는 것 자체가 발가락을 발을 보호하는 거라 이거예요. 큰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구화는 사실 굉장히 단순한 구조고 축구화를 구성하고 있는 논리도 굉장히 단순해요. 다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외국의 리뷰어들도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본인들이. 그 다음에 외국에서는 쉔크 강성이 TF가 떨어지기 때문에 축구 킹력이 떨어져서 손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한다 이거.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는 애가 있다 그러면 걔도 무식한 놈이라 이거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발목, 발등은 휘어진다 그렇게 믿으라 이거. 근데 휘어지는데 발등이 휘어지게 되면 아까 그림에 설명했듯이 이렇게 휘어지게 되면 발바닥은 고정이 돼서 이건 안 휘어지니까 축구화는 그만한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이 생긴다는 뜻은 뭐냐면 서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뜻이잖아. 닿아 있질 않기 때문에. 이게 떠 있는데 그러면 인솔과 이쪽이 어떻게 쉔크가 발 아치 쪽 위에 있는 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게 떠 있는데 발등이 휘어지고 나서 어떻게 아웃솔 쉔크 쪽에 지지를 받냐 이거야.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만약 여기 뜨게 되면 발 앞쪽과 발 뒤꿈치지 쉔크가 아니라 이거지. 그러니까 잘못 알려져 있다. 3부로 끝나시는 모르겠지만 요 설명은 제가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라이브 시간에도 또 질문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TF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 이런 것들을 좀 바꾸시라. 그러니까 TF를 신으면 막 킥력 약해지고 이래서 축구를 제대로 하는 느낌이 안 든다. 그 TF랑 예를 들어서 발을 잘 모아주는 축구화들 사이 이런 것 사이에는 그 어퍼상의 특성이 반영이 돼서 킥력의 차이를 느낍니다. 그거는 말씀드렸지만 신발의 구조, 다시 말하면 전족부 어퍼의 그 소재, 그 다음 패딩의 두께, 그 다음 어퍼 자체의 두께, 그 다음 여기 라스트의 형태에 따라서 발을 잘 모아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의 차이에 힘을 잘 모아줄 수 있느냐 아니면 힘을 잘 모아주 앞쪽이 힘을 잘 못 모아주느냐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킥력의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쉔크 강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축구 TF와의 킥력 손실 이런 것들은 원인이 아니다 하는 것과 TF화라고 해서 다른 제품에 비해서 킥력 손실이 더 있다 하는 그런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 왜냐? 스터드 모델 사이에서도 편차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쉔크 강성이 약한 신발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거. 가장 최신의 신발에도 이와 같이. 가장 최근 2023년에 출시된 제품들조차도 이런 차이들이 다 있다. 이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트릭이란 왜 공을 찼을 때는 반대로 휘어지냐 안 휘어지냐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반대로 휘어지는 신발들이 있다. 쉽게 휘어지는 신발들이. 그러면 이 축구화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휘어지는 축구화랑 큰 차이가 없는데 이 TF가 이런 스터드 있는 모델에 비해서 킥력 손실이 있다고 더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특히 여기에 쿠셔닝이 있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킥을 할 때는 여기에 쿠셔닝이 작용을 하질 않아요. 쿠셔닝 자체가. 아시겠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충격은 발등뼈 자체가 이미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전달되는 것들이 여기 푹신한 쪽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이거야. 근데 그렇게 만약에 푹신하게 전달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솔에서 전달되듯이 여기에도 인솔이 있다 이거야. 푹신한 인솔들이다. 손으로 누르면 여기에도 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상식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축구화가 이 단순하게 쉔크 다시 말하면 여기에 여기에 있는 거는 쉔크 이거예요. 이거 자체가 강하다 안 강하다를 가지고
킹의 손실이 있다 안 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하는 게 3부의 오늘 주제입니다. 재밌게 생각하시면 재밌을 수 있었어요. 왜냐? 다양한 것들의 쉔크 강성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드렸으니까 제가. 일반 운동화에 쉔크가 플라스틱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카본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스터드 모델인데 쉽게 휘어지는 경우, 스터드 모델인데 에이지 나이키에도 쉽게 휘어지는 경우, 나이키의 두 가지 스터드 타입에서 두 개 다 동일하게 이렇게 쉽게 휘어진다. 쉔크가 약하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봐야 되느냐? 과연 이 스터드 모델이라 그래서 다 TF보다 쉔크 강성이 강하지도 않은데 TF보다 킥력 손실이 킥력이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물론 정서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발을 잘 모아주는 TF가 아닌 TFR가 많이 신으면, 그리고 TFR는 기본적으로 스터드 모델에 비하면 이 폭들이 이 아웃솔 구조가 약간 더 넓게 형성되어 있음으로써 보통의 TFR들은 일반적인 스터드 모델에 비하면 여기 부분이 1, 2mm, 2mm, 3mm 정도가 더 넓게 구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발을 모아주는 쪽에서 약간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처럼 아식스 엑스플라이라든지 이런 거 신게 되면 이 발을 탁 모아주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발끝에 힘을 집중시키기가 좋다는 거는 있어요. 그리고 패딩이 3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패딩 포함한 두께가 저 아식스는 일반적으로 4mm, 5mm 비하면 굉장히 얇거든요. 저런 축구화를 가지고 딱 직접적으로 때리면 날아가는 공의 느낌이 다르죠. 패딩이 두툼한 경우에 비하면. 바로 그런 차이들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차이를 잘 이해를 하시라 하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3편까지는 했는데 전 재밌어요. 보시는 분들은 재미없을지 모르겠는데. 또 한 가지 영상을 좀 제대로 보시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잘 이해하시라. 그러니까 용어 뭐 이런 것도 지금 제가 댓글 같은 거 잠깐 보면 우선 용어부터나 그 다음에 이 논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킥력 손 TF의 킥력 손실과 쉔크 강성의 관계를 일반적인 아웃솔로 잘못 이해하신 분들 계세요. 일반적인 아웃솔 문제로. 근데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킥에 동원될 때 일반적으로 아웃솔 강성이 아닌 아웃솔 강성을 하게 되면 또 다르게 되죠. 왜냐하면 이 아웃솔 전체 강성의 어느 부분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쉔크 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발의 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강한 부분이 결국에는 이 뒤쪽, 아예 휘어짐이 없을 광. 이 뒤쪽은 자체적으로 휘어지게 만드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고정시키는 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발들 했을 때 가장 두터운 부분이 어디냐. 대개는 이런 제품들은 여기나 여기나 대부분 갔다 여기 블록 튀어나오는 데는 안에 쉔크를 넣어가지고 요만한 철판 하나 깔아놓은 건데 그거 말고는 결국 뒤쪽으로 갈수록 두텁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웃솔의 강성이라고 하면 결국 쉔크 강성을 나중에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앞쪽을 부드럽게 만드는 브랜드들은 많으니까. 여기도 이런 제품들도 보면 여기는 굉장히 쉽게 휘어지죠. 여기는 안 휘어지도록. 결국 이 축구화의 발등이 어치냐, 인사이드를 때리느냐, 인프론트로 때리느냐, 어떤 과정을 하더라도 결국 신발은 횡방향으로는 어떤 TF든 뭐든 움직이질 않아요. 횡방향. 움직이는 건 이쪽 방향인데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결국 이 신발을 전반적으로 지지해주는 거, 신발의 형태를 유지시키는 거는 결국 이 쉔크다 이거죠. 그래서 이 축구화의 아웃솔의 뒤쪽 부분들 앞과 연결시키면서 실제로 발가락이 움직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의 유연성을 갖도록 해서 움직임에 유연성을 갖도록 하는 탄성을 갖도록 하는 그런 것들에 도움을 주는 형태로 신발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그러한 점에서 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장치이지 킥력을 보강시켜주는 장치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요.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50분을 가까이 됐습니다. 하여간 뭐 재미없는 얘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한테는 감사의 말씀드리고 사부도 할까요?